Bread TV is, is doing amazing work and the right things for the state of Israel and for humanity. So Thank you so much, Bread. Uh, you are amazing. Continue operating wonderful according to Christian uh, values, Jewish values for a better humanity. Thank you so much. Continue with the your good walk. Shalom, uh, Bread TV. Um, you know, since October 7, uh, I was not watching the news and the media uh, because all the media and all the news are uh, using uh, their tools against the will of God. And here is the Bread TV that uh, is using by the hand of God. And I want to give thanks for the Lord that He gave you 10 years of the anniversary, and I pray for many, many, many years ahead and fruitful and prosperity for your ministry and breaking through in a tremendous way. I felt to share with you this verse from Isaiah, uh, Nun Bet, verse 7, uh, Isaiah 52, verse 7, and I will read it for you in Hebrew. It says, alei mevaser, shalom tov, yeshua omer malach adonai so it says how, how pleasant it is for the feet of the evangelized of the person to give the good news and, and brings the peace uh, and, and give the good news and declare salvation toward jerusalem so this is what i see that you're carrying in your heart to bring the shalom of God, to bring the good, the good news that come from the heavenly, and we all say, "Baruch haba b'shem 9 We all wait for Him to return. So, Mazal Tov, brachot, blessings for the ten years of the anniversary. This is Guy Cohen from akko Israel. Yeah, I think we 이스라엘군 아이디가 가자지구 국경에서 터널 150개를 파괴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작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란트 국방 장관은 이집트와 또 가자지구 국경에서 하마스가 파놓은 땅굴 150개를 파괴했다고 했는데요. 이 파괴된 땅굴만 150여 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휴전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여길 비운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겠죠. 이 갈란드 장관은 필라델피 회랑을 방문해서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이어서 가자 최남단, 라파를 중심으로 한이 하마스의 라파 여단도 우리가 격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은 이 북부에서도 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북쪽에 있는 이 가자시티에 위치한 학교 내에서 이 로켓 발사장 파괴하고 또 땅굴과 하마스 지휘본부 등을 공습하면서 가자지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작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군 아이디프가 가자지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들 중에 여섯 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회수했다. 회수라 그래야 됩니까? 성환이라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쪽으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 시신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죠? 어네 인질을 수습하는 작전도 정말 긴 시간과 또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한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와 그리고 국내 정보기관이죠. 신베트가 칸유니스 특정 이 터널 안에 시신이 있다는 정보를 수주에 걸쳐서 수집을 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부대를 포함한 98사단 또 신베트 소속의 병력이 주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터널 내부에 이 진입을 했고 거기서 여섯 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섯 명은 이 키부츠 니르오즈에서 납치되었던 아브라함 문데르, 알렉스 단시그 하임 페리, 요람 매츠거라는 이네명 그리고 또 키부츠 니림에서 납치됐던 야게브 부슈타프 그리고 나다브 포플웰 이 여섯 명입니다. 시신으로 결국은 이제 발견돼서 수습이 됐는데 이번에 송환된 그 시신의 가족 중에는 그 인질들이 아직도 가자지구에 생존해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이런 가족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질들 가족들의 그 안타까움과 실망 굉장히 클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 문데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단시그와 부부슈타프는 이미 7월 말 그리고 페리와 매츠거, 포플웰은 이미 6월 초에 사망이 확인이 되었었지만 이 아브라함 문데르만큼은 화요일 아침까지도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 인질로 분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족에게 정말 큰 충격이 갔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여섯 분 모두가 사실 10개월 전에는 살아있는 채로 납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사망 소식이 뭐 일찍 전해지든 늦게 전해지든 유족들에게는 깊은 상실감으로 다가올 것같고요 오늘 이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이 장례식이 있었다고 하고 그중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문데르의 장례식에는 마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가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22일이니까 앞으로 한달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10월 7일 어, 딱일주기가 돼요. 작년에 그 하마스 기습 공격 일주기가 되는데 아직도 생사를 알수 없는 그 인질들의 가족들 그리고 또 가자 지구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도시들 뭐 스테로시나 뭐 이런 데겠죠. 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요번에 그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로 보이콧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네, 이스라엘 정부가 10월 7일 공격 이후에 이제 1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기념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기념식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을 포함한 이 TV 특집으로 공식 기념식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무려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억 4천만 원이나 들어간 또 그리고 3천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 대형 기념식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국가 공식 기념식에 대해서 이 키부츠 니르오즈, 키부츠 니림, 키부츠 베리, 키부츠 크파르하자 키부츠 야드모르데카이가 이 기념식을 보이콧하고 나섰습니다. 인질들이 이 기념식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가족들은 이 행사가 이네타냐후 총리를 돋보이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행사에 우리가 엑스트라로 사용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 추모 행사에 있어서 사실 키부츠 이런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초대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또 아직까지 가자지구에는 105명의 인질들이 억류되어 있는데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미션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패했는데 기념식만 하고 있다. 뭐 우리는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물론 105명의 인질들이 송환되지 않고 그, 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1년이 됐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 총무 행사한다고 베냐민네타냐고 총리가 돋보인다라는 발상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가 하면 좀 놀라운 뉴스가 있어요 그 가자지구에 한 여성이 팔레스타인 사람이겠죠 알자지라고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이 아랍방송도 이 생방송으로 길치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인터뷰를 자주 해요 그런데 그 여성이 그 가자 지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여성이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번에 가자 지구 하마스의 1인자로 이스마일 하예가 사망한 이후에 1인자로된신나르이신나르하고 하마스는 모두 다 알라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확들짝 이 기자가 놀랐나 봐요? 네. 어 사실 인터뷰는 아니고 한이 기자가 보도를 하고 있는 그 뒤로 아 뒤에서 어, 여자가 와서 소리를 친 건데요. 이 가자지구 데이를 알발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던 이 알자지라 방송 중에 한 가자 시민으로 추정되는 <laughs> 무슬림 여성이 생방송 중에 소리를 질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막 끌려 나가는데요. 이 여자분이 외친 내용은 히나르와 하마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있기를 라고 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마스에게 불만을 품은 이 가자지구 주민이 알자지라에 출연한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저번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병원에서 가자 주민을 인터뷰하려고 하는 알자지라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마스가 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왜 우리 사이에 숨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기자가 황급히 인터뷰를 끊고 이제 가던 이 영상을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상당히 많은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를 향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스도 하마스지만은 그 요번에 그래도 이제 일인자로 새로 등극한 신하를 향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 밑에 있던 그 시나루의 그 부하들이 저 여인을 가만히 뒀스니까 신변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네, 그렇지만 아마도... 뭐... 뭔 일이 있겠죠? 네. 아이고.